혹시 잘 때 멤버들이 잠버릇 같은 거 팬들이 궁금해 할것 같은데. 잠버릇? 제가 지금 숙소에 안 살아서. 근데 제가 숙소 살 때까지만 해도 경희가 자면서 얘기를 막 해요. 막 경희가? 말을 막 해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해요. 아, 진짜로? 얘는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건데 말 시키면 대답을 해요. 우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7명이서 같이 산 지가, 아니, 살았던 적이 한 4년 전? 데뷔 초때죠? 네, 데뷔 초 때, 아예 데뷔 초 때. 그때 진짜 그 조그만 숙소에서 7명이 아주 부대끼며 살았었는데. 그쵸. 저희가 2층 침대에 있었는데, 저 그때 피오가 장난을 쳤었는데 저랑 재우랑 방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아,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맞아요. 새벽 한 3시쯤 피오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저희 방문 앞에. 문을 열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왜 저러는 거지? 표야, 표야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무서워서 재우를 깨웠죠. 재우야, 쟤좀 근데 일어나봐. 이렇게 깨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내가 문을 딱 열고 살짝 여니까 민혁이 형이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눈만 돌아가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문 쪽을. 잘때 이가는 멤버 있지 않나요? 저희가 아, 재우 형이 이갈지 않았었나요? 재우가? 재우 형은 막 발차기도 해요, 자면서. 아, 재우가 잘때 방구를 그렇게 껴. 맞아, 진짜. 진짜로. 재우가. 아니, 지코다. 아, 지코였나? 아, 지코다, 아, 지코다. 지코였구나. 아, 지코인가요? 지코, 지코다. 어떻게 방금 끼죠? 기억하시지 않아요? 거의 아, 리듬으로. 그러니까 아, 그냥 비트를 곡을, 찍어요? 네, 곡을 만들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약간 잘 때도. 아. 네, 이 리듬이 아, 있더라고요. 예. 뽕뽕뽕 네. 방구 이런 느낌으로. 없다고 너무 막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 그래, 아까 들어가서 들었는데 제가 잘때 말한다고. 네, 저희 숙소에 같이 살 때, 경 씨가 잘때 그렇게 얘기를. 그게 얘기라고 착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전 그때부터 되게 혼자 솔로 앨범을 준비했거든요. 아, 보통 연애가 그때부터. 보통 연애. 그때 아. 못 들었어요? 너, 또, 네, 이거 좀 웃기잖아. 아, 음격이 있었던 것 예, 그때 같기도 하고. 나왔던 거거든요, 사실은. 아, 어쩐지. 그때부터 구상해왔던. 그래서 그렇게 몇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 보통 연애가 그렇게 잘된 거군요. 아,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